체육 시간.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VR 스포츠실에 모였는데요. 이곳은 가상현실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들을 갖춰놓았습니다. 자전거 페달을 굴리며 마치 들판을 질주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도 있죠. 운동기구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NFC 카드를 대면 운동 기록이 누적돼 개인의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는 양궁입니다. 게임을 하듯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대결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. 신중히 활시위를 당기고 쏘면 점수가 나타납니다. 운동 종목을 배우며 운동에 대한 흥미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. 일단 모든 교육 과정의 내용을 VR로 다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. VR에 적합한 단원인 과학의 뭐 화산 단원이라든가 생물의 뭐 인체 해부, 개구리 해부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 단원에만 지금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영역이 과학, 수학, 뭐 영어 이런 데서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서 더욱더 현실감 있는 이런 세계가 구현이 된다면 VR은 더욱더 큰 교육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과 효과를 지닌 그런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